네, 와이란도 5가지 종목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문님, 어떠한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진에어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20%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뭐 여행업이나 항공업 그 종목들이 오늘 다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 진에어가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진짜 무슨 악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LCC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 회사가 많이 떨어졌다, 뭐가 문제가 생겼나, 혹시 회사 없어지, 요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대주주의 55%를 갖고 있는데 연중 오늘 최저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4월 고점 대비해서는 한 41%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LCC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항공, 에어부산, 그다음에 티웨이항공 다 있는데 그 회사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는 에어부산 같은 건 68% 고점 대비해서 68%나 지금 하락을 하고 다 저가거든요. 티웨이는 59%인데 상대적으로 진에어는 41% 빠졌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잘 버티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같이 좀 수급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외국인 30만 주, 기관 한 23만 주 매도를 했는데 오늘 합쳐서 한 20만 주를 같이 매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희한하게 이 항공사들의 가장 중요한 건 유가 문제예요. 유가가 가장 비싼, 올해 비쌀 때가 120불까지 갔었다가 이제 80불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오늘 한 85불, 어제 WTI 기준으로 85불까지 나왔는데 유가하고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지면 항공료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인데, 희한하게 올해는 유가 움직임하고 항공주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거꾸로 빠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외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같이 피하는 거지, 유가 움직임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4분기. 당연히 코로나 직전부터 적자가 시작됐죠. 1840 영업이 적자 됐고, 작년에 1850 거의 비슷하게 적자가 됐는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적자가 640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 같은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는 연중 최저가다. 오늘 급락한 이유는 특별히 없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급락점 가격 한 15,000원까지 짧게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저가 이하, 근데 한 만 원 정도에서 심리적인 저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손절가로 보시고, 저면 털어내는 것보다는 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Y라는 종목 진에어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수급 꼬임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LCC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만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금호건설입니다. 현재 두 자릿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역시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건설주 최근에 거래 많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건설주의 어떤 가능성이 언제쯤 시작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레고랜드 사태하고 좀 얽혀버렸어요. 레고랜드가 그 외국 회사가
춘천의 중동가 어딘가에다가 이제 랜드를 그러니까 오락시설을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됐었던 회사인데 여기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가 지금 시작되고 돈 돌려줄 게 없다라는 못 돌려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어요.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지급 보증을 했는데 지방채는 거의 국공채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증 이행을 안 하는 대신에 보증 이행 대신에 회생 절차로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커지니까 그냥 저 예산을 투입해서 갚아주겠다 또 얘기를 말을 바꿔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 다른 전설사도 있을 거예요. 태용도 있고 동부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신탁회사 있고 리츠사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 회사가 좀 다 그냥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동산 PF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서 이제 건설하는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도 안 좋은데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런 사태까지 보니까 새로 건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냐 여러 가지 건설사 전체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걱정이 된다 해서 아직도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최근에 그 충남의 중소 건설업체 하나 또 부도난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은 서울 쪽에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방 군소 건설사들은 더 힘들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건설업체를 가지고 매매라는 건 무리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뭐 거의 신저가 수준까지 빠지긴 했는데 어제 오늘 거래가 좀 됐단 말이에요. 됐다는데 이게 다 아무래도 물량 때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되면은 바닥 신호인 건 맞는데 지금 봐서는 매기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꼬리도 길지 않게 되는 거 봐서는 이게 물량으로 작용한다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빠진다기보다는 단기 반도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반등에서는 그냥 덜어내시는 게 맞고 손절가는 오늘 저점인 5,8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5,800원도 내려가 있네요. 하여튼 내일 더 빠진다 그러면은 좀 덜어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발 악재로 인해서 건설 관련 업종들 오늘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중에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와이러너 종목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근 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메이드 맥스인데요. 오늘은 조금 깊은 조정 나오고 있네요. 예,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프레이 세 개가 위메이드 상장이 됐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마저 5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위메이드 플레이는 대주주가 위메이드 이노베이션 비상장 업체예요. 근데 위메이드 이노베이션 비상장 업체가 위메이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연결 고리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는 한 회사로 보고 플레이는 좀 다른 회사로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는데 하는 것도 업종 똑같아요. 게임 하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실크로드라는 주 게임이 있고 이쪽은 미르 시리즈가 주 게임이에요. 미르의 전설이 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미르4가 히트를 쳤는데 미르4는 서로 같이 아마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10월 14일인가 바닥을 치고 상한가 들어간 날이 있어요. 요 상한가 들어간 날, 요 날이죠. 거래가 바짝 늘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문광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P2E, play to earning,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게임 가지고 외국에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회 통로로 할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불법인데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멀지 않아 추세기 때문에 암만 막어도 이제 글로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도박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그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임 업체들은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거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 중에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토큰을 발행하면서 새로운 걸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기존 걸 위믹스 크래시라고 딱 위믹스를 하는데 이게 게임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빠른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게 좀 위믹스 3.0이라는 그 개방형 또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최초로 메인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의 플랫폼을 메인넷이라는데 이 회사가 그걸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딴 것보단 선도적으로 가면서 토큰도 발행하고 거기에 P2E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먼저 올라가는데 오늘 보면은 위메이드는 좀 올라갔는데 이거는 거꾸로 빠지거든요. 어제는 거꾸로 네.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8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측에서 네. 가능성을 보자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매수한다면 전고점 한 24,000원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빠진다면 물량대 진입점 14,000원에서 손절가를 선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라도 마지막 종목 위메이드 맥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인베스트자문 인성희 고문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